초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믿음의 옷을 입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2024년 6월 둘째 주 주양 영상 광고 김기웅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지어진 새 성전에서의 예배 어떠셨나요? 저는 은혜와 감격으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성전 입당을 기념하여 6월 23일 주일 저녁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성전 입당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비전센터 1층 공간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예쁜 카페 공간과 사무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 주양교회 기대함으로 화이팅입니다. 계속되는 소그룹 초청잔치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조장호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초청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더워지며 음료를 손에 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합시다. 예배가 드려지는 본당에는 생수병 외에 음료와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우리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예배당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성김은 조진혁, 임보라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점심을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두 분들 행복하세요. 지난주 주일 예배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새 성전, 새 시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 여러분의 주양입니다.